생일은 수백 년 전 한 아이의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브라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였죠. 하지만 자신의 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아이는 대홍수의 꿈을 꾸었고 그렇게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우린 방주를 타고 살아남은 이 세계의 유일한 인류였어요. 여러분의 세계에 대해 알게 되기 전까진 말이죠. 놀랍게도 수많은 세계가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은 이브라힘의 후손이자 또 하나의 꿈 능력자 마야의 힘이었죠. 하지만 우린 너무 늦었어요. 이브라힘의 힘을 담은 목걸이는 파편이 되어 불행의 씨앗이 되었고 마야는 어딘가에서 영원히 잠든 채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녀를 찾아야 해요. 그녀가 이브라힘처럼 이 세상이 멸망하는 꿈을 꾸기 전에. 저는 역사학자 데니 포스터. 여러분은 각자의 세계에서 선발된 정예입니다. 마야를 찾아주세요. 세상을 구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뭐 다들 능력이 있어서 선발된 거니 기다려보죠. 비명을 질러대고 있어. 당신이 전력의 신이잖아요. 흩어진 선수들을 찾아봐요. 알았어요, 아저씨.
여기 있었군요. 반가워요. 저는 전령의 신, 눈치채셨겠지만 이곳은 현실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린 제3의 세계라고 보죠. 당신을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데려온 겁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현실 세계로 안내해드리죠. 제3세계의 순찰자? 이건 쉽지 않겠는데. 우리가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무른 모양입니다. 순찰자를 쓰러뜨리다니 확실히 보통은 아니다. 드디어 도착했군. 점점 이 공간도 안정되어간 역사학자야. 우리는 다른 선수들을 데리러 갈 테. 다치지는 않으셨. 지금 상황이 다. 이봐, 역사학자. 목표지. 거긴 왜? 일단 보내기나 해. 설명할. 아직 선수 등록도 못했네. 그런 건 여기에서 해도 돼. 그러니까. 끊어버렸네.